지우 채점했는 거 보냈네. 잠깐만요. 그러면 창을 하나 더 열고. 너는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다음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라는 건데요. 1, 2, 3, 4, 5 중에서 몇번 틀렸나요? 다 맞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3번 한번 해볼까요? 바르게 고쳐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라고 물어봤죠? 뜻은 뭐고? 농구한 네 친구, 네게 친구들은 농구하냐라고 묻는 거고 왜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히 표현하면 뭐다? Basketball?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1번도 한번 해볼까요? 내기. 맥이 MB is my new purse. 얘 뜻은 뭐고? 오케이. MB is 라고 돼 있는 거 같은데? 얘뭐 어디 스펠링이 틀렸나요? 어떻게 고쳐야 해요? EN? 원래는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죠? 2가 들어있을 때? 그쵸? 근데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고쳐주고 ES 해야 되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서는 몇번 틀렸나요? 이것도 틀린 거 없었죠. 그러면 3번 한번 해볼까요? Okay. 해석하면 오케이. 그다음에 5번도 해볼까요? OK. 그래서 해석하면 한국에도 없고 뉴욕에도 없고 도대체 어디 있단 얘기죠? 이거 해석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는 한국에 지금 있다. 예. 네, C로 가볼까요? 자, C에서 틀린 거는 없었죠. 잘했고요. 야, 이 똥강아지야. 맨날 이렇게 못 쓰는 거 있고. 내가 아까 전에 딸쓸수 있냐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물어봤지? 쓸수 있다며? 태연아, 너 이제 몇 달이면 중학생이고, 중학생 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뭐 한다고 학교에서? 수행평가 한다고. 수행평가 하면 너 단어 쓰기 시험 치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어? 이제는 따라 붙어줘야 될거 아니야? 1번 한번 해볼까요? runs a restaurant. runs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스펠링이 틀렸나요? 어떻게 했나? R. RUNS. 오케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해석하면 레스토랑에서 막 뛰어다닌단 말이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됐습니까? 나의 여동생이 레스토랑에서 뛰어다닌다 하고 싶으면 레스토랑에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레스토랑인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Where? 이게 where입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 식당인데 식당 어디에서? 이건 무엇이죠? 어디에서 만들고 싶어?
어디에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At a restaurant. 이래야지 어디에서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에서가 아니고 무엇인데요? 그러면서 내가 아 중학생들 run 하면 무슨 뜻밖에 생각 안 하는데 여기서 그 뜻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run이 이런 뜻도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납니까? 필기해뒀는데 까먹었어요. 까먹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CA 1번을 시켜본 거예요. 뭔 식당에서 뛰어다니기 뭘 식당에서 뛰어다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 D에서 틀린 건? 없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들은 이 호텔에 머무니? Hey, 그 다음에 그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He doesn't send text messages. 그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He sent text messages. Okay, 이렇게 한다고? He sends. 그런 거 봅니다. 중학교 중1 때 뭐 별 거 보는 것도 없어요. does 들어가는 형태를 쓰는지 아닌지. 네, 그 다음에 grammatical practice for nation.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거 묻고 있으니까 뭐 들어갈 말 골라서 쭉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He brushes his teeth after meals. 오케이, 그럼 1번은 절대 답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도 브러쉬 수도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그러면 남은 거 2, 3, 4, 5 중에서 답이 안 되는 건 몇 번이에요? 3번. 아, 2번, 4번. 2번? 아, 2번, 3번. 오케이, 그러면 4번, 5번 중에 답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칼렛? Scarlett doesn't study French at school. 오케이. 그러면 he brushes his teeth after meals 의 뜻은? 그다음에 스칼렛 doesn't study French at school은? 스칼렛은 프랑스어로 공부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프랑스어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끊어 읽게 보면 누가? 다 여기 있고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What?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예요? Where? 그러면 프랑스어로 공부하지 않는다 이겠어요? 프랑스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이겠어요? 프랑스어를. 네, 프랑스어로 공부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요. 프랑스어로 French. 그녀는 영어로 일기 쓰지 않는다. He doesn't keep a diary in English.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영어로 일기를 쓰지 않는다. 영어로가 그래서 영어로 뭐다? 영어로 in English. 영어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What? 아닌 것 같은데요? 영어로 어떻게 아닌가요? 어떻게 어떻게 영어로 어떻게 일기를 안 쓴다고? 프랑스어로가 아니고요. 프랑스어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랬더라?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 그런다고요? 전치사 앞전자 놓을 치자 앞에 놓는 말. 예, 그 다음에 2번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네. 그러면 밑줄신 부분이 두를 두나 더즈를 쫙 했는데 일단 먼저 틀렸어요. 틀릴 때 골랐던 답은 뭐예요? 2번. 2번을 골랐었고 네. 원래 답은 뭐예요? 3번. 3번이 답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1, 2, 4, 5는 같단 말이네? 네. 일단 뭐 읽고 해석해주세요. 1번? Do you take your class at present? 너는 요가 수업을 take 받니? 아, 받니. 이 두는 뭐 한두예요? 하다. 하다? 아, 묻는 거.
네, 여기서 두에 대해서 들은 얘기 좀 나한테도 들려주세요. 해설에서 들은 얘기. You take 이 두는 숨어 있던 두예요. 하다란 뜻을 갖고 있던 두예요. 숨어 있던. 숨두다 해야 돼. 숨두. 그럼 계속해서 2번. I do not like action. Action movies. I do not like action movies는 뭔 뜻이에요?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액션 영화를. 그러면 하다예요, 숨두예요? 하다. 에? 아, 숨. I don't. 1번, 2번에는 take의 형광펜, like의 형광펜 칠할 수 있네? 그러면 4번에는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 것 같아? 와우, 다 맞았어. 다 맞았어. This is, 아니, 4번, 4번. 4번. 아, 여긴 this is에다 할래? The this is. The this is에다가 하고. 여기는 어디다가? 5번은 어디다가? Play. Play. 3번 더 this is에다가 그대로 할 거야? 아니요. 아예 또 틀린 게 있네. 두 더 this is. 혹시 요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형광펜 칠한 것들의 공통점? 하나씩. 하나씩. 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두는 숨두야 하다야? 하다. 여기 있다가 혹시 나 나는 그러면 어 알았어. 그럼 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는 거야. I like action movies. 어? 나는 안 좋아한다는. I don't like action movies. 숨두야 아니면 하다야? 누구네? 그 다음에 윌리엄은 지금 윌리엄 does not eat spicy food의 뜻은 뭐야? 윌리엄은 먹지 않는다. 양념 맛이 강한 음식을. 매운 음식이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윌리엄이 매운 음식을 먹는다는 뭐야? 윌리엄 eats spicy food. 이건 숭두야 하다야? 그 다음에 does Adam play computer games는 무슨 뜻이야? 애담은 컴퓨터 게임을 하니. 애담은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뭐야? Adam plays computer games. 숨두야 하다야? 숨두. 어디에 숨어 있었어? 플레이에 숨어 있다 물으려고 튀어나왔고. 네. 얘는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 속에 숨어 있다가 나 때문에 튀어나왔고. 얘는 like 속에 숨어 있다가 나 때문에 튀어나왔고, 얘 take 속에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려고 튀어나왔고, 에이? 그래서 얘는 we do the dishes. 우리는 설거지를 한다. 하다시 두 하다시 저녁 식사 후에 됐습니까? 네. 얘 두가 숨어 있던 두가 그 다음에 하다란 뜻을 가진 두는 생긴 건 똑같지만 다르단 얘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전에 내가 설명한 거 기억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 안녕하세요. 포탈에서 몇 개 틀렸는지 얘기해 줄게.
여섯 군데 틀렸어. 공부하고 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어차피 지금 바로 못해요. 공부하고 계세요. 시험 다 쳤는데도 선생님 바쁜데 응패하고 있다 있다 보면 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너희들은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 한의를 만들어 볼까요? 너희들은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니? 더 dishes after dinner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죠. 와우, 기억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we don't do 오! the dishes after dinner. Very good. 잘 기억하고 있네요. 흔히 학생들이 we don't the dishes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고, 한 방에 끝내지. 응? 똥강아지야. 너 집에서 내가 쓰기 연습했는 거 들고 오라 그럴까, 재현아. 몇 달 안 남아갖고 이제 속도를 내야 되고 강제적인 방법을 좀 써야. 내가 여태까지는 재현이가 알아서 하게 이렇게 놔뒀는데 이제 좀 강제적인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중 어법상 바른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니? 뭐야? 이거 쭉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제 틀린 부분 X 표시하고 바르게 고치면서 풀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A. The bus passes city hall. 맞단 말이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버스는 지나간다. 시청! 시청? 시티홀이 시청이에요? 단어 할 때 시험 쳤다 이 똥강아지야. 아, 기억이 안 나요. 시티홀, 시청을 지나간다. 계속해서 B. Do they build sandcastles? 그대로 읽었어? 틀릴 데 없다? 무슨 뜻? 그들은 모래성을 짓습니까? Do they build sandcastles? 계속해서 C. Nina. Nina and I don't speak Chinese. 오케이. 무슨 뜻? Nina와 나는 중국어를 하지 않는다. 오케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니나 앤 아이가 데이라고? 아, 니나 앤 아이를 해석해봐. 니나 앤 아이. 니나와 나. 여러분. 위. 그래, 무슨 데이야, 위지, 똑해야. 어쨌든 데이든 위든 두야, 더세야. 두야. 그러니까 돈. 알겠어? 네. 자, 채연이 A하고 E하고 구분되게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수행평가에서 이것 때문에 투집잡혀 갖고 너 틀렸다는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제는 수행평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 단어 쓰기 시험 막 쉽다니까? 몇 단어씩? 30단어씩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고 쓰기 시험 친다 이런다니까? 대비가 돼야 돼. 이렇게 지금 23단어인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수정했냐 하면 4번에 걸쳐서 지금 수정해야 돼요. 이러면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어. 나는 네가 중학교 가서도 영어를 잘하게 난 미리 다 알잖아. 중학교에서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고등학교에서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공기에 대해서 네가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너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있어. 내가 너한테 쓰기 연습 공책, 연습 공책에다 쓰기 어려운 거
틀리지 않고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기 연습하라고 하는데 하고 있어? 진짜로? 내년보다 좋아지고 있는데 속도가 지금 아쉬워. 내년 3월 되기 전까지도 이 정도의 시험은 다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일단 틀린 거가 몇 개인지는 그러면 이제는 해줘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두 개 틀렸어. 두 개 틀린 건 찾아서 고쳐주세요. 선생님 되게 짜증나지, 그치? 이거 틀렸다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이렇게 채점해주면 좋을 텐데, 그치? 그냥 막 23개 중에서 두 개 틀렸다고 그러고 찾아서 고치라고 그러고. 아씨 진짜 나쁜 새끼 진짜. 니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짜증나 죽겠지? 아니야, 괜찮아요. 전 기억을 했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D 빨랐단 얘기고 그렇다면 무슨 뜻? 그 슈퍼마켓은 10시 정각에 문을 닫는다. 아이고 또롱또롱하다. E는? E는 The sea watch the shop opera every Saturday. 서브 오페라 뜻 기억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무슨 뜻이야? 그는 연속극을 매일 토요일마다? 매일 토요일은 도대체 뭔데? 매일매일이 토요일이야?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 매일은 every day고요. Every Saturday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매일 토요일이야? 그렇다면 동그라미 했는 거 골라내면 A하고 B하고 D네. 그러면은 얘가 답인가요? 예, 그래서 대화를 만들라네요. 얘 이름이 뭔 것 같아요? 얘 이름 제스? 자손이죠, 자손. 얘 이름이 자손이다, 그치? 제이슨이지, 무슨 자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애가? 제이슨 play the cello. 예, 그랬더니? No, he doesn't. No, 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 Doesn't play the cello. 예, 그 다음에? Is the piano. 자 그래서 채연이는 뭐를 가지고 고쳤어? 어떤 부분 고쳤어? 이번에 고친 거? 아 A하고 아 A E하고 E하고 A하고 구분되게 썼어? 그 틀린 거를 스펠링 고 그거는 선생님이 뭐 틀렸다고 채점 안 했어. 애초에 understand 할 때. 언더스탠드 스탠드 부분에 E처럼 보이는 A를 고친 것 같은데 그걸 틀렸다고는 안 했어. 그거 말고 지금 어떤 단어 하나를 지금 계속 틀리고 있는 게 단어 하나 있어. 그 친구가 누굴 것 같아? 계속 틀리고 있는 단어가 뭘 것 같아? 여기 스펠링 어려운 거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어요? Enough 어려웠던 것 같고 Understand, Daughter, 또 인터넷 또 언더스탠드 아까 얘기했고 또 예, 그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떤 단어 중에 하나 지금 계속 틀리고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매일 운동하니? Do you exercise every day? Do you exercise every day? 라고 물었는데 누군가가 지우한테 Do you exercise every day?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No, I don't. Okay. 발견했어? 다시 왜 울래? 그렇지. 뭐가 틀렸을 것 같은데? 아, people 못 봤네, 선생님이. 그럼 일곱 개 틀렸었어. Because랑 people이랑 또. 자기 객관화 시키려고 내가 계속 이러는 거야. Because랑 people이랑 또 다시 공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이슨은 아 제임스는 식탁을 치우지 않는다. James does not clear the table. 오케이, 그럼 clear가 clear water라는 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clear the table 이렇게도 쓰일 수 있는데 clear water 할 때 clear는 무슨 뜻일 것 같아? 투명한 물. 그렇죠, 투명한 물, 맑은 물. 다음에 clear the table은 깨끗한 탁자? 어, clear table. clear the table. 치우다. 그래. 그러니까, James does not clear가 된 거지. does not 뒤에 무슨 시? 하다스. 알았어? 네. 치우, clear가 치우다라는 뜻도 있고, 깨끗한 맑은 투명한이라는 뜻도 있다. 네. 그 다음에, B에서 틀린 건? 모릅니까? 아 없어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네가 알아야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C에서는 아 그거야? 다 아는 건데요. 철자를 빼먹어가지고 북인데 B-O-O-K를 B-O-K라고 써서 틀렸고 마치 TV, 마치 똑바로 썼는데 TV 빼먹어서 틀렸어요. 그렇죠. 제니는 본다. 저녁 식사 후에 뭘 보는데? 어? 유튜브 보냐? 어? 틱톡 보냐? 틱톡 봐요? 저요? 응. 보기는 봐요. 보긴 봅니까? 네. 친구들이 한 거? 아니요. 어, 내가 한 거? 아무거나.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재밌어요? 네. 틱톡 기후도 좀 올리지 왜? 아니. 왜? 아니, 귀찮잖아. 귀찮잖아. 맞다 맞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뭔지 보고 갔어요 동강아지야. 그거 단어 오늘 하는 줄 알고 외워버렸어. 잘했어요. 그러면 뭐 시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엔 맞다. 계속해서 네가 틀리고 있는 건 뭐? 그래 미닛. 그래 다 미닛이 문제지. 미닛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